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예, 휴지는 함부로 버려도 안 되고, 그리고 버려진 휴지는 내가 먼저 줍는 버릇을 키워야 되겠죠.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누가 이 선생님 책상에 이렇게 휴지를 갖다 놨죠? 야, 이 휴지를 다 치워야 되겠는데. 아, 여기 로봇 손이 있구나. 이 로봇 손으로 한번 치워봐야지. 짠, 얍, 어이, 얍, 어디다 치울까? 이쪽으로 싹 놓고, 또 여기 또 있네. 얍, 이것도 이쪽으로 놓고, 여기 또 있어요. 이쪽으로 놓고, 또 얍, 어이, 이 로봇 손이 여기 선생님 책상에 있는 휴지를 다 치웠어요. 아주 재미있는 로봇 손이죠? 예, 오늘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휴지를 줍는 그런 재밌게 생긴 로봇 손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이거 보니까 색종이가 있죠? 예, 예쁘게 생긴 색종이에요. 색종이는 모양을 낼 때나 접기를 할 때 써요. 그리고 종이컵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실이 필요하죠? 그리고 풀, 가위,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천천히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예쁘게 생긴 종이컵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손톱 넓이만큼 지금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엄지손톱 넓이만큼 전부 돌아가면서 끝까지 전부 잘라요. 그리고 지금 자른 거를 전부 밖으로 이렇게 전부 접어야 돼요. 자, 이거는 로봇 손에 종이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예쁜 모양이 됐죠? 아주 이상한 모양도 됐어요. 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고,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색종이로 로봇 손 모양을 만들었죠? 예,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자, 여기 이거를 종이컵에 붙이려면은 붙이는 부분을 동그랗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위로 약간만 동그랗게 이렇게 오려주는 거예요. 자, 두 개가 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풀을 발라야죠. 자, 풀을 여기에 이만큼 발라서, 자, 종이컵에 이쪽에 아무데나, 이쪽도 되고 아무데나 돼요.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고, 자, 잘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한쪽을 또 풀을 살짝 발라서, 이번에는 마주 보이는 쪽에, 예, 반대편이 되겠죠. 반대편에 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한참 있어야 잘 붙어요. 어디 잘 붙었나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죠? 예, 이거를 이번에는 송곳으로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자,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면은 큰 구멍이 되죠? 예, 여기에 이제 실을 끼워요. 자, 실은 길이가 이만하면 돼요. 예, 아주 길어도 나쁘고 짧아도 불편하지요. 자,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 구멍에다 넣으세요. 자, 이렇게 손으로 잘 잡고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은 어디 뒤에 나왔을까요? 아,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어떻게 할까? 아직 풀이 덜 말랐어요. 그리고 이 실을 두 개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로 살짝 떼서, 자, 제일 끄트머리에 끝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로봇도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 자, 반대편에 또 이렇게 실이 하나 있죠. 또 이렇게 살짝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자, 다 만들어졌어요. 실을 한번 잡아당겨 볼까요? 얍. 진짜 막 팔이 움직이는 것 같네. 우리 친구들한테 막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디 휴지가 여기 있죠? 한번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자, 어디 봐요. 휴지를 집을까요? 얍. 야, 휴지를 잘 집네요. 그리고 또 실을 탁 놓으면은 떨어져요. 다시 한번 턱 잡고 탁 놓으면은 떨어지고, 이렇게 재밌는 로봇 팔이 휴지를 줍고 다녀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아주 쉽죠? 자, 빨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